안녕하세요. 알리에서 전압 안정기 17V 116페러짜리를 주문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막 우선은 제가 폼 양면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집에 있는 청테이프로 이렇게 응급 조치해서 우선은 설치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요거를 설치를 하고 이제 연결을 해제한 상태에서 배터리 전압값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AGM 배터리지만 이거 방전 여러 번 해가지고 수명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수명이 34%밖에 안 되고 470cc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저항값은 5.2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기에 있는 이제 휴즈 접지선을 연결하고 다시 전압값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다시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다시 이제 배터리 요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0cc에 의해서 605cc에 135cc에 정도 올랐고요. 수명도 57%로 올랐습니다. 저항값도 4.08 밀리옴으로 이제 전압 안정기가 배터리를 도와주니까 이렇게 배터리 상태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신품일 때 800cc의 값은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일단은 약간의 cc의 값을 올려주고 수명도 좋아지고 배터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아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청테이프는 빨리 떼고 오늘 쿠팡으로 왔다고 하거든요. 요거를 양면 테이프를 이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